우리가 수산업의 중요성을 보면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수산업은 축산이나 쌀 같은 데서 얻지 못하는 것이 수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적절하게 흡수를 해야만이 건강 유지가 된다. 그래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산물 의존도가 40%를 넘습니다. 왜 그러냐 볼게요. 다람을 보겠습니다. 다람어의 성분을 보니까 수분이 지금 84% 정도 되고요. 단백질, 이겁니다. 단백질이 2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질 지방이라 하십시오. 그냥 이걸 한 3.0% 됩니다. 그 다음에 해분이 한 0.9% 정도 되고요. 탄수화물이 1.9%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비슷하게 놓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분, 단백질, 지질, 해분, 탄수화물. 지질이 작죠. 그러니까 살이 안 찝니다. 이 지질을 불포화 지방산으로 추출해가지고 오메가3 빼내죠. 그러고 나서 DHA를 지금 기능식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부패할 때는 물론 수분의 변화, 단백질의 변화, 지질, 탄수화물의 변화 때문에 부패, 변패, 산패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고기, 그리고 축산, 소, 돼지에서 없는 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같은 거. 안전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는 상. 전통 문화 행성과 유지해서 4차, 6차 산업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은 해양 레크레이션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낚시나 다이빙 같은 것은 수산업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바다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산업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